내가 채원이의 즐거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이클럽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도 그곳에 놀러 오셨었나요? 아니. 난 채원이가 관계되는 일이라면 다 알고 있어, 모든 걸. 어떻게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하면 알게 돼. 절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랬어. 채원이. 네? 피곤할 텐데 들어가시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채원이. 5분에 전화할 테니까 벨 울리면 받아줘. 네. 나야 채원이. 난 언제나 채원이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며 음악을 듣고 싶어. 함께 밤을 갖고 아침을 맞이하고. 채원이, 나 지금 어렵게
아주 어렵게 채원이한테 구원을 하고 있는 거야. 마주보고 이런 얘기하기엔 두려웠어. 이 나이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채원이와 함께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게 내 진심이야.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채원이의 마음을 묻진 않겠어. 잘 생각해서 결심해 주기 바래. 만약 내 뜻을 받아주겠다면 사흘 후 1시 레스토랑 맥심으로 나와줘. 네, 알겠어요. 네. 채훈아,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한치 뭐 식사를 올릴까요? 그래. 네. 미리 식사를 주문해뒀어. 채원이가 좋아하는 걸로. 잘하셨어요. 라우마이노프 선생님께서. 채원이라서 부탁해뒀지. 아니에요. 우린 위해서요. 나오셨을 거고. 선생님은 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더군. 비참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채은이가 이렇게 나와줘서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신다면. 알고 있어, 알 만큼. 채은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 외로운 처지라는 거.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거. 전 짓밟히는 길가의 잡초처럼 살아왔어요. 선생님이 상상하시도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제가 선생님을 모신다는 거. 모시는 게 아니야. 우린 결혼하는 거야. 선생님께 욕이 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워요. 무슨 소리? 풀어봐. 어머, 하여사님.
아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채은이, 인사하죠. 홍영애 씨라고. 어, 내가 날 소개하죠. 정지수 씨와 얼마 전까지 부부였다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난 미스 씨는 알아요. 모델이죠? 네, 안녕하세요. 정지수 씨, 신수가 훤해지셨네요. 연애하시는 모양이죠? 짧은 시간 내에 심경의 변화가 많으신 모양이구나. 가시죠, 설 씨. 이젠 됐나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 구원받기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홍명이란 여인 말이야. 정지수 씨의 그 전처. 저 여인도 떠오르는 우유. 신채원과 어울리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사진작가와 연극한다는 그자들한테도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 살인 흉기로 쓰인 칠복꽂이와 그 비슷한 꽂이를 꽂고 있는 저 하소이도 비켜갈 수가 없네. 사건이 점점 애매해지는데요. 애매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야. 제가 하서이에요. 저한테 용건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 수사과에서 나온 유민우라고 합니다. 저 이쪽은 서인교 씨다. 아, 네. 앉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 여기 마실 것 좀 내와요. 네. 저한테 용건이 있으시다고요? 아, 저 오늘 정지수 선생님의 그 장지에 오셨더군요. 네, 갔었어요. 정지수 선생님과는 어떤 친분이십니까? 정 선생님의 신부가 될 신채원 양의 웨딩드레스를 제가 제작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몇 번 배웠죠. 그리고 전 평소에 정 선생님께서 쓰시는 글을 읽고 존경했었고, 또 우리 가게의 고객이신 홍명애 여사의 부군이시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친분 관계죠. 신채원 양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신채원 양은 뛰어난 감각과 좋은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새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모델로 세우죠. 작업 관계로 만난 사이지만 뭐 여러 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관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 정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불행을 당하시던 그날 밤 7시경에 채원 양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 위해서 제 가게로 왔었어요. 물론 정 선생님도 함께 오셨죠. 그리고 한 8시쯤 돌아가셨어요. 네. 정지수 선생과 신채원 양의 관계를 옆에서 보실 때 어땠습니까? 글쎄요, 옆에서 보기에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하고 보기 좋은 사이같더군요. 그분들의 그런 관계 원한을 느낄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가 안다고 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 모릅니다. 자, 이제
가게 나가봐야겠어요. 고객과 약속이 있어서.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꼬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 꼬지를 왜 형사님들께서 갖고 계시죠?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본 적이 아니라 이건 패션 관계로 여행을 하다가 너무 이뻐서 제가 사온 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 꼬지가 하 여사님 것이란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이걸 본 홍 여사께서, 홍명애 씨 말이죠. 그분이 너무 이뻐하길래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아,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홍명애 씨라면 이 정 선생님의 전처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 꼬지는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내 것이 틀림없어요. 언제쯤 이 꼬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두 달 전에 하서희 씨한테서 선물 받은 건데요. 20여일 전에 그걸 잃어버렸다는 걸 확인했어요.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20여일 전에요. 그 꼬지로 머리를 장식하고 가려고 보관했던 함을 열어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더군요. 찜찜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형사님이 그걸 갖고 계시죠? 이 정 선생을 타살하는 흉기로 이 꼬지를 사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고요. 잘못 찾아오셨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아니에요. 정지수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정 선생을 마지막으로 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난 이혼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레스토랑이나 음악회에서 마주친 적은 있죠. 정 선생과 원한 관계가 있다고 뭐 짐작되는 사람 없습니까? 난 그분하고 22년 동안 살았는데요. 누구한테 협박을 받는다든가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지아 씨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지아 씨? 제 아이의 거물급 인사였던 그분 말인가요? 20여 년 전에 추락사 한 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 선생께서는 그 오지아 선생의 추락사를 타살로 단정을 지으시고 그 목격자였던 김주호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발표를 했었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 무슨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까? 왜요? 있었죠. 여러 차례 기관에 불려다녔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떠오르는 건 그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밤이었어요. 아주 괴기스럽게 생긴 여인이 정호 선생님을 찾아왔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 살인범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지아 선생님을 헌신적으로 모시는 그런 제자예요. 제 남편을 범인으로 몰고 간 선생님의 그 기사 때문에 저희는 저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과 저와 어린 제 딸까지 살인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가게에 물건이 있는데도 지가 가면 내놓고 팔지를 않아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제 얼굴을 보세요. 남편은 오 선생님을 잘못 모셔서 돌아가시겠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말리던 제가 그 눈물을 엎질러서 이 꼴이 되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목격자예요. 선생님의 기사가 결정적으로 그 일을 살인범으로 오해받게 만들었어요. 어린 제 딸까지 살인범의 딸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명예회복을 지켜주세요. 선생님의 기사가 오버였다고 보도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침묵을 지키시면 저희는 죽습니다. 부인, 내 기사는 오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냉철히 취재를 해서 지적한 기사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위험천만의 오버는 당신을 반란시킬 거예요.
그날 밤 그 방문 이후 김주호 씨 부인이 정 선생을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김주호 씨나 그의 부인에 관한 소식을 근래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년 전이든가요? 오지아 선생의 변사 사건을 텔레비전에서 다뤘죠.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시던 정 선생이 김주호 씨와 그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면서 한국을 떠났거나 아니면 어디서 숨어 지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홍 여사님이 칠복고지가 정 선생을 다살한 데 쓰이고 또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홍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 해결하는데 제 생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난 의욕을 느낄 뿐이에요. 누가 그 꼬지를 훔쳐갔을까? 그 꼬지를 훔쳐간 사람이 정 선생을 타살한 범인인가? 그 정도의 생각밖에는. 근래 그 홍 여사 댁에 드나든 사람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조각을 배우겠다는 제자들이 드나들었고 무용하는 친구들, 연주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이하림 씨라고 아십니까? 이하림 씨요? 네, 알아요. 아주 재능 있는 젊은이에요. 난 그 젊은이의 연극을 좋아하고 그 젊은이는 내 조각을 좋아하죠. 하서희 씨와 신채원 씨도 제 조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수고했어. 저 빨리 검찰에 송치시켜.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 어떻게든 냄새 좀 맡은 거야? 아유, 아주 헤맨 중이다 지금. 이 뭔가 보이는 것 같다가 또다시 절벽이 됩니다. 이거 봐, 어떤 사건이든지 마찬가지야. 처음엔 말이야, 그럴듯한 탈을 쓰고 나타나지. 어? 의문투성이고 신비스럽고 말이야. 꼭 해답 없는 수수께끼 같다고. 그렇지만 반드시 수수께끼는 해답이 있어. 사건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지만은 반드시 머리카락은 보이게 돼 있는 거야. 에? 나 저 결제만 다 가져올 테니까 자 열심히 좀 해봐. 에? 선배님, 신채원, 하서희, 홍명애 이 세 여자들 모두 의혹투성입니다. 정 선생의 살인 용의자로서 이 세 여자의 무게가 막상막하예요. 홍명애는 이혼을 당한 데다가 젊은 여자가 재혼하는 정지수한테 분노와 질투를 느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뭐 충분히 성립이 되지. 근데 이게 하서희하고 신채원은 정 선생을 뭐 죽일 아무런 동기가 없어. 이 동기 없는 살인은 이건 술래 잡기는 아주 오래 끌겠는데요. 뭘요? 칠복고지가 살인 흉기로 쓰여졌네. 그 고지는 하서희한테서 홍명애로 넘겨졌다. 홍명애는 그걸 분실을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훔쳤음이 분명하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 선생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 중에 하서희, 신채원, 이하림 셋이야. 그렇습니다. 우선 말이야, 그 오지아 씨의 변사 사건의 목격자인 김주호 씨의 신상부터 파악을 해. 그런 다음에 하서희, 신채원, 이하림의 신원을 파악을 해서 그들끼리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야. 이노기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이노기가 살아있을 거라는 무슨 단서라도 발견한 거야? 네. 이노기가 살았었다는 호스카 근처 간이역 쪽에서 금원가게 하는 노빠를 만났습니다. 그 노빠가 하는 말이 수녀가 이노기를 데리고 열차 타는 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수녀가? 그 노빠는 놀랍게도 이노기를 데리고 갔던 수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인혁이를 데리고 열차를 탔던 그 소녀가 다음날 다시 간이옥 쪽에 나타나서 인혁이를 찾더라는 겁니다. 인혁이를 찾다니. 인혁이는 수녀가 데리고 갔다면서.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석을 하는 동안 인혁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야.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인혁이를 몇 차례나 찾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들은 얘기는 그 애는 죽었다는 거였어. 그런데... 근데 갑자기 왜 인혁이를 찾으십니까? 인혁이의 생사를 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인혁이가 살아있다면 그 애가... 그 애가 인혁인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런지도 몰라. 언젠가 그 애가 내게 말했지.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녀인 저는 수녀님의 손을 잡고 열차에 오르다가 뒤돌아보았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수녀가 인혁이를 데리고 열차를 탔다. 채원이도 수녀를 따라 열차를 탔다고 했어. 이건 우연일까? 채원이가 인혁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만일 그렇다면... 하여사님. 그렇다면 무슨 일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색이 잠백하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닙니까? 이타주, 그 수녀를 만나봐야겠어. 어딜 가야 그 수녀를 만날 수 있을까? 김주호? 알고 말고. 훌륭한 애국자를 절벽에서 띠밀어 죽인 살인죄인 말이지? 그 살인죄인은 늘 강가에 나와서 돌부처 모양 앉아있곤 했지. 어느 누구 말벗 하나 해주질 않았어. 그냥 뱀 보듯 징그러워했다. 그 김주호의 마누라는 화상 입은 얼굴 반쪽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는 어린 딸을 데리고 늘 들판으로 숲속으로 그냥 휜종일 싸돌아다녔지. 가엾게도 실성을 했지 뭐요. 그저 아무나 붙들고 우리 애 아빠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넋두리를 했다오. 아, 그 세 식구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없어졌지 뭐요. 아, 그래, 저기 저 산등성이에 있는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도 하고 또 그냥 강물에 빠져 죽었단 말도 있었지. 아유, 한동안 그 집 식구들 얘기를 그냥 온 마을이 아주 흉흉했다오. 아니, 근데 뭐 때문에 갑자기 그 살인죄인을 묻고 댕기는 사람이 붙잡는 게야? 어? 저 말고도 김주호 씨에 관해서 묻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소. 바로 요 며칠 전이지. 목에 사진기를 건 사람이었는데 말하는 게 어찌나 서툰지 꼭 외나라 사람 말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였습니까? 제가 레베카 수녀입니다. 절 찾아오셨다고요? 네, 하서희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 저는 여기도 좋습니다만. 그럼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듣죠. 아유, 좋습니다. 전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젠 24살이 되었겠지만 그땐 5살이었어요. 김인옥이라는 아이를 수녀님께서는 기억하실런지요?
김주호 씨의 딸이죠. 기억하고 말고요. 근데 인옥이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 전 인옥이 엄마의 친구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왜 갑자기 인옥이를 찾으십니까? 네. 전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얼마 전에야 돌아왔는데 불행한 인옥이네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인옥이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십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인옥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 불찰이었죠. 김주호 씨가 인옥이를 저한테 맡아달라고 간청을 해왔는데 제가 데리고 있었던 시간은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게 그만 고아원을 나가버렸죠. 그 후 아무리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미옥이의 행방을 묘연했습니다. 김지호 씨는 왜 수녀님한테 인옥이의 양육을 부탁했을까요? 오재하 선생의 변사 사건을 목격한 김지호 씨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혹의 눈으로 보았지요. 저 역시 오재하 선생의 변사 사건 얘기를 듣고 김주호 씨가 다살범이 아닌가 의심을 했으니까요. 김주호 씨는 존경하는 그분을 잘 모시지 못해 돌아가게 했다는 죄책감, 거기다가 그분을 다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쏟아지는 비난과 냉대 속에서 견뎌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충격을 받은 김주호 씨의 부인은 얼굴에 화상까지 있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군요. 그 후 월간지에선 김주호 씨를 오 선생의 다살범으로 몰고 가는 추적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주호 씨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요. 그 부인은 충격을 견뎌내지 못해 정신질환자가 되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김주호 씨는 저를 찾아와서 인옥이를 맡아달라고 간청하더군요. 사랑하는 딸을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주호 씨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만 인옥이를. 그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옥이가 천주님의 은총 속에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기도드릴 뿐이지요.
난 그 사이비 기자를 처치해버리기로 작정했어. 아니, 그 사이비 기자를 없애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 기자의 죽음은 오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며 개인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행위인가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높이고 자각시킨 계기로 만들고 싶어서야. 어째서 그 사이비 기자의 죽음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각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게 되지? 왜? 어째서야? 평화롭고 아기자기하게 살던 가족이 있었어. 푸른 호수와 푸른 숲, 푸른 하늘, 온통 푸른색 칠흐란 듯한 그림 엽서 같은 작은 마을에서 어느 날 폭풍이 불어왔어. 그 평화로운 가정의 주인이 명예욕과 현시욕에 불타는 기자의 오버 덕분에 졸지의 살인범이란 의혹을 받게 된 거야. 그 가정은 완벽하게 파멸되고 말았어. 살인범을 의혹과 비난을 받은 그 남자는 자살을 하고 그의 아내는 미쳐서 집을 나갔지. 어린 딸은 고아가 되어 고아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난 그 현장 가운데서 오버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인 걸 알았어. 오버는 살인용기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 기자의 의문에 찬 죽음을 수사관들을 동원시키겠지. 매스컴들이 취재 경질을 벌일 테고 속속들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 거야. 그럼 오버가 빚어진 무너진 걸 생각하는 계기가 안 되겠어? 이젠 알겠어? 내가 왜 그 인간을 없애려는 궁리를 하는지. 네 뜻은 알겠지만 그 기자를 죽인 넌 어떻게 되는 거니? 살인범으로 형장이 이슬이 되겠다는 거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난 완전 범죄를 할 거니까. 어떻게? 내가 설명해 주지. 그 기자의 집으로 찾아간다. 내가 쓴 어느 날 밤의 사건이라는 연극 대본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 기자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 왔다고 한다. 그 기자한테 무대 효과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서 배운 옷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사양할런지 모르지만 집요한 내 간청 때문에 그 기자는 응할 거야. 그 정도는 받아들이도록 사전에 친해두었으니까.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날 포옹해달라고 한다. 난 그를 포옹한다. 그가 내게 욕정을 느낄 때 난 준비해간 머리장신용이 날카로운 머리꽂이로 그의 목에 있는 급소를 찌른다. 그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난 한 점의 증거물도 남기지 않은 채 그 방에서 빠져나온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설명하는 미스신의 대사가 조금 감정이 약한 게 아닐까? 늦었어? 나 또 못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오늘 해산하고 다음에 연습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하림 씨. 나 이번 공연 빠지면 안 될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해는 해. 채원이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채원이가 빠지면 이 연극은 진행할 수가 없어.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한다 해도 잘해낼런지 몰라. 오늘 밤에 다시 연락할게. 지금 가볼 데가 있어요. 미안. 아주 잠깐.
어떻게 여길?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여길 왔니? 아니요. 예호숙과의 정 선생님과 피크닉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정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다정한 분이셨죠. 빗속에서 맨발로 살듯이 힘들고 외롭게 살던 저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우산을 받쳐주시고 고마운 분이셨어요. 이젠 정지수는 너의 가정을 파멸시킨 악인이야. 김지호란 사람이 정말 저의 아버지셨어요? 이 호수에 빠지군 여인이 제 어머니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선생 때문에 저 소중한 분을 잃었어요. 뭐라고? 난 네가 정지수한테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선생님이 정선생님한테 못할 짓을 하신 거예요. 아니 너. 이제 어디 가야 정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건가요? 물렸다! 어머, 선생님! 스테리 멜로 금요일의 여인.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러브신을 버리다가 크라임막스에 다다를 때 여자가 남자의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 다음 주에 제3부가 계속됩니다.